안녕하세요, 당진아지입니다. 오늘은 구원 XX 회원과 구원 XX 회원과 전기자전거 키트 지금 검수해서 테스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한번 돌려볼게요. 어떻게 구동이 되는지. 일단은 프리휠이고요. 지금 24인치 36볼트 500W입니다. 24인치였군요. 24인치 36볼트 500W 프리휠. 그리고 우리는 돌려봅시다. 일단은 검수하는데 일단은 그 계기판 멀쩡해요. 계기판 멀쩡하고 우리 속도 조절 이렇게 올려서 돌려보겠습니다. 500W가 잘 돌아가는지. 아, 그래도 이쪽으로 와서 돌려봐야 되겠죠. 쭉 돌려보겠습니다. 3180 고은 XX 회원 겁니다. 전화번호 중간에 3180이라는 겁니다. 40 속도 40 48, 50, 53. 제대로 나오네요. 예. 파츠 센서 되고요. 속도 제한이고 나발이고 없고, 그거는. 내가 수리를 해서 전기자전거 주구산 직구, 뭐, 이죠. 랑케이시 뭐 이런 거 고치고 싶을 때, 이런 걸로 고치시면 됩니다. 뭐, 삼천리 자전거, 뭐, 알톤 자전거, 뭐, 개조 튜닝 하는 거는, 뭐, 개인이 하는 거는, 뭐, 만져, 뜯어 말릴 수는 없으니까.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해드리진 않습니다. 본인이 부품 사서, 배터리 사서, 다이해서 만드는 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랑케시를 하든가. 그리고 내 자전거가 삼천리 자전거, 알톤 자전거가 너무 오래됐어. 이제 내가 좀 전기 자전거를 개조하거나, 내 전기 자전거 삼천 알톤께 너무 오래돼가지고, 이제는 뭐 부품도 단종되고 좀 고쳐야 되겠어. 그럴 때 사용하시면 돼요. 전기 자전거 키트를 사용할 때는 항상 부품이 시중에 너부러지고 쉽게 구할 수 있는 부품으로 세팅해서 박아 넣어야 됩니다. 당연하지였습니다. 전기자전거 키트 권XX 회원 겁니다. 3190입니다. 3190 전화번호 잘못 적었네.